저것도 라인업이 되게 좋은 냠냠 마스코트. 다시부터 보여드릴게요. 애들이 짱 귀여워요. 타카라톰에서 요즘에 열리나봐. 애들이 잘 나오네요. 짠. 뭔지 모르겠어. 무슨 과일인가 봐요. 과일인가? 약간 그런 것처럼 생겼어. 뭐? 약간 아니 뭔가? 어, 맛이 없게 생겼네. 얘는 도치마루? 도치마루? 얘는 뭐 제 타입은 아닙니다만 뭔가를 쌓아놓고 먹고 있군요. 사실 피카츄가 귀엽지만 지금 뒤에 나오는 애들이 더 귀엽기 때문에 피카츄를 세 번째로. 진짜 피카츄 이제 입 뭐 먹고 있어가지고 여기 볼따구 이렇게 냠냠 하고 있어요. 도토리 같은 거 먹는 것 같은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. 진짜 좋아하는 거 뭔데? 아무튼 뭔가 약간 피카츄 진짜 좋아. 어, 이 세상 그런 과일은 아닌 것 같은 느낌. 도토리인가? 아무튼 그래. 너무 맛있어서 피카츄 꼬 먹고 있어. 네, 화이팅! 이건 진짜 근본. 미쳤다. 근본 그 자체. 미쳤다. 이번에 색깔 너무 잘 뽑았다. 색깔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라. 너무 예쁘다. 아, 이렇게 예쁜 애가 나중에. 너무 예뻐. 지금 너무 예쁜 인형. 역시 사진도 제일 예뻐. 응. 아, 어쩌다 그렇게. 이게 약간 애증의 팬텀. 제가 팬텀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좋아하지만. 근데 진짜 잘 뽑혔어요. 팬텀이 되게 잘 뽑혔어. 혀 올림과 뭐 이런 이렇게 막 욕심내는 약간 이런 느낌이. 현진도 인형 그리기 잘 나왔어. 오늘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갖다 줬는데 저는 이 팬텀을 선물 줬습니다. 왜냐하면 팬텀이 미안해요. 이만큼 뽑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한 개 더 뽑았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에서 수입해온 팬텀을 다시 선물해 줬습니다. 짱기졸기. 하지만 6개. 민용이는 좀 많이 나오지.